못 잡은 적이 없어. 근데 넌 사람이 아니니까. 오 형사님! 안 됩니다. 지금 홍진기를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. 희수연, 네가 말한 정이란 게 이런 거 아니었나?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놈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놈은 우리가 잡아봤자 또 풀려날 거니까. 총 내려놓으세요. 어서요.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심정이 이런 거였을까? 멈추기엔 이미 많은 걸 잃었어. 아닙니다.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지금 그 총을 쏘게 되면 더 많은 걸 잃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게 이 홍진기 뒤에 숨어있는 놈들이 원했던 계획이라고요. 홍진기, 법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법으로 심판하냐고 물었었지. 그 답은 이거야.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. 그러나 불행히도 불이 또한 열매를 맺는다.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불의의 열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. 불의가 정의를 이용하고 정의가 불의에 의해 처형당해온 역사. 비틀거리는 정의의 시대. 실종요원